예슈아 필그림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기는 예루살렘 야파 게이트입니다. 어디 가요? 아까 우리 쭉쭉 가면 마밀라. 이곳은 다윗의 망대로 유명한 곳이죠. 1898년 독일 황제 카이저 빌헬름 2세는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고 야포 게이트 옆쪽의 성벽을 그쪽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성벽을 허물었지요. 다윗 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그러나 1917년 영국 알렌비 장군은 야포 게이트 앞에서 그의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찬사를 받았고 동시에 빌헬름 2세는 비난을 받았지요. 다윗 시대에. 그러나 지금은 넓어진 도로로 버스도 다닙니다. 38번 버스죠. 빌헬름 2세에게, 아니 먼저 하나님께 아주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야포 게이트 앞에 써져있는 문구가 궁금할 텐데요. 슬레이만 대제가 1538년 이 문을 세웠다고 아랍어로 쓰여져 있고 최근에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예루살렘 성이 보수되었다. 느헤미야 4장 7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면 주이시 쿼터, 여기 아니 통곡의 배우, 요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크리스천. 저희는 야파 게이트를 통하여 통곡의 배까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2개. 야파 게이트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써져 있는 글을 알려고 이해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도와서 이걸 회복했대요. 저쪽으로 안 올라가 봐도 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볼까? 네. 지금 문 닫혔어. 한번 올라가 볼까요? How of David. Let's go. 하나님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부여받은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전 세계의 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주전 588년 유다는 멸망당하고 그 후 예루살렘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제국들과 군왕들의 싸움터가 되었으며 그것을 지나가는 수많은 군대에 말 발굽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벽돌이 밀리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수레 같은 거를 밀고 가. 그래서 만들어. 아, 이거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술에 밀고 가라고 만든 거래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비잔틴, 이슬람 교도,
킵자군, 맘루크, 오스만투르크, 영국,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르기까지.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세력들은 예루살렘을 분리하는 지배자가 되었고, 그들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흔적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교처에 남아있습니다. 가기 싫다는 거죠? 가기 싫어. 예수님, 유대인들이 당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당신의 거룩한 보혈이 흘려진 이곳에서 통곡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메라는 괜찮죠? 카메라 바꿔야 될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